선글라스함이 예전에는 수입 선글라스를 끼는 게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K선글라스의 대단함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제가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옷을 협찬을 받아오거나 그러면 선글라스들도 있는데 많은 물건들을 협찬받아오기 때문에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저 브랜드가 도대체 뭐니? 젠틀몬스타예요. 아 그래? 되게 특이하다. 케이스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디 거야? 프랑스? 영국? 아니요 우리나라 거예요. 저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돼. 요즘에서야 너무 잘 만드시지만 한 8년 전? 뭐 그때만 해도 선글라스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거는,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전해드릴래? 그래서 그 대표님을 만나 뵙죠. 그분이 바로 젠틀몬스터의 김한국 대표였었어요. 대표님 잘 계십니까? 예전에 정말 저희가 잘 될까요? 라고는 말씀을 나눴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리버티 앞에서도 보고요. 제가 김한국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는 사실조차도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하나 둘씩 훌륭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에서 예지원 씨가 예쁘게 안경을 끼고 나오셔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펍이라는 브랜드의 선글라스예요. 근데 예지원 씨도 선글라스를 빼고 안경으로 썼길래 저도 예지원 씨 따라서 안경으로 이렇게 했어요. 좀 약간 옷이 너무 평범하다거나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이 안경을 쓰는 편이에요. 영국 페어 갔을 때 제가 셀러로 나갈 때는 이 안경을 끼고 모자를 쓰고 Welcome, nice to meet you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진짜 편해요. 아주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무거운 편도 아니고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Y라는 브랜드예요. Y 선글라스는 클래식한 기본 선글라스를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Y 거를 정말 잘 쓰고 다녔거든요. Y 같은 경우에도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색감이라던가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여름에보다 겨울에 니트라던가 패딩이라던가 그런 것들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구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경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끼고 다니는, 어디 뭐 운전할 때도 그러지만 아주 많이 끼고 다니는 일상 안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어머니가 하도 구매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걸 끼면 60년대 아메리칸 빈티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요, 저는 빨간 모자하고 빨간 립스틱, 빨간 옷을 입었을 때 잘 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라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고 예쁜 것들이 많은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6개 정도 구매했는데 금방 부러져요.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꽂고 다니기는 해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란다에서 구매한 안경이에요.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싸요. 이런 걸 자주 쓸 것 같진 않지만 유행 때문에 한번 쓰고 싶다 할 때 이런 곳들. 그리고 얼마 전에 배정남 씨가 옷집 같은 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차승원 씨가 같이 나오셨는데 거기서 너무 예쁜 안경을 차승원 씨한테 추천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착용하신 그 안경이 만 원이래요. 배정남 씨가 그러죠. 형님, 이런 건 동대문에서 만 원이면 삽니다. 이건 5천 원이에요. 진짜 많은 영화 포스터에도 사용하고 촬영에도 사용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선글라스들이 있는 편이죠. 이거는 우리 마루 선글라스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선글라스인데요. 이게 선글라스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루도 선글라스 끼면 그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어요. 카리스마가 팍 터져요. 여기서 갑자기 선글라스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위 파이트 클럽. 브래드 피트가 하와이안 셔츠부터 시작해서 가죽 재킷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약간 고글 스타일의 선글라스 진짜 멋있었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위 델마와 루이스. 제가 델마와 루이스를 보면서 캐치아이 선글라스를 진짜 구매하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항상 폭력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여자 둘이서 끝은 약간 비극적으로 끝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루이스가 스카프를 쓰고 캐치아이 선글라스를 꼈죠. 바로 이런 캐치아이 선글라스를.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거긴 한데 이런 캐치아이 선글라스가 잘 어울렸던 수잔 서랜든의 델마와 루이스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위 롤리타.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 를 끼고 막대사탕을 빨아먹던 그 롤리타, 제레미 아이언스와 같이 나왔죠. 롤리타
여자의 그 안경은 소설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줬던 소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소녀와 교수의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롤리타의 하트 선글라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위! 정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민식 씨. 군만두만 계속해서 먹었던 그 버그아이 같은. 발렌시아가 선글라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거기서 영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또 선글라스가 나왔지 않을까 싶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위!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썼던 그 레이뱅 선글라스는 맨인블랙의 선글라스하고 똑같은 선글라스들이에요. 굉장히 레이뱅 스타일의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선글라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장면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크루아상과 커피를 들고 있었던 오드리 헵번의 레이뱅 선글라스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씨입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 사용됐던 이영애 씨의 선글라스는 알렉 미끌리의 선글라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드라마틱하고 정말 제격이었죠. 잘 어울렸던 선글라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노팅힐에서 썼던 조르조 알마니풍의 굉장히 클래식하고 도시적인 줄리아 로버츠가 썼던 선글라스도 평상시에 데님 팬츠 같은 거에 착용하기에 줄리아 로버츠의 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고 밥 딜런 스타일의 선글라스라던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네요. 벨드주르에서 까트리누 드네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배우들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선글라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선글라스를 껴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클래식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을 부릴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면 누군가한테 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라도 선글라스를 껴보세요.